평생 익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문아웃 유대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오랜만에 탈밍아웃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18세부터 탈모약을 드신 분이신데요. 탈모약을 바꿀지 사진과 함께 물어보셨는데 사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고 온 20살 남자입니다. 유전성 탈모로 의심되어 재작년 2월부터 메리나정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정말 좋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머리가 너무 가늘어진 상태여서 가르마를 타면 두피가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머리 감을 때도 체감상 30개, 40개 정도는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약효가 떨어진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아보다트로 약을 바꾼다면 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근 강화를 위한 샴푸 같은 것들이 정말 검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보내주신 사진 확인했는데 M자 부분 그리고 정수리 쪽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M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라인 자체가 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시는데 정수리 같은 경우는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긴 하셨지만 이게 밀도 자체가 아직 떨어지지는 않은 다행히 아직까지 초기 정도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개수 타고난 것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하루에 적게는 60개, 많게는 100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사실 30개에서 40개 정도 빠진다면 정상 수준에서 엄청나게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전보다 확 늘어났거나 빠지는 모발 중에 되게 얇고 힘이 없는 그런 솜털들이 많이 섞인다면 이제 요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약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프로페시아를 쓰셨을 때 효과를 거의 못 보신 분들 가운데 아보다트로 약을 바꾸시고 효과가 되게 좋았던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그 프로페시아 계열의 카피약을 드시면서 꽤 괜찮은 효과를 보셨다면 아보다트를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약간 개선되는 정도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지금 밀도 자체가 빠진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모낭 주사 치료라든지 두피 문신 같은 다른 그런 치료들을 복합해서 해보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샴푸를 통해서 모낭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물론 좋은 샴푸를 쓰셔서 손해보실 거는 전혀 없지만요.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피의 상태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 모낭이 얼마나 민감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낭은 그 두피 아래쪽에 있는 피하지방층 한 6에서 7m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피라고 부르는 피부 조직은 이제 얇은 곳은 1mm, 굵은 곳은 대략 3mm 정도로 약간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두피 건강이 모낭 건강과 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두피가 좋다면 모낭에도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요. 그래서 만약 두피에 트러블이 있으시다면은 피부에 좀 더 맞는 좋은 샴푸를 쓰시면 좋겠지만 이걸 탈모를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니리분께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고 계신 다른 모니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상담 원하시는 모니리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